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황명선 논산시장과 관내 농협조합장, 읍면동별 공선회장 등 논산 딸기 홍보 판촉단이 지난 11일 싱가포르 현지 마켓의 현장 밀착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번 현장 밀착 시장 조사를 통해 기존의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딸기에 맞서 포장용기 개선을 통한 저장성 강화, 딸기 고급화 전략으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 수출 시장을 확대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킹스베리와 비타베리는 기존 딸기에 비해 크기가 크고 과육이 단단해 고급화 전략에 적합한 품종으로 이미 대도시 백화점 등으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데다 홍콩과 러시아까지 진출했다라며 포장용기 개선을 통한 저장성 문제를 보완한다면 논산 딸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